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하면 계속 보니까는 그 혈압약을 하루 빼면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생활 습관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짠 음식 피해줘야 되고요. 국물 피해줘야 되고요. 튀김 피해주셔야 되고요. 운동해 주셔야 되고요. 술 줄여 주셔야 되고요. 아, 고만하세요. 예. 그렇죠. 고혈압약은 저도 좀 궁금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네. 자, 첫 번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고혈압 전 단계부터 먹는 게 좋다. 아, 그런가요? 예. 한번 들어보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적절하게 계속 건강검진을 하고 혈압을 체크를 하면서 혈압이 높게 나온다 싶으면 그때부터 약을 꾸준하게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철저하게 관리를 하자라는 게 지금의 그 많은 연구의 결과이고요. 예전에는 뭐 그 고혈압 전 단계에서는 운동이나 생활 습관 교정을 강조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전 단계에서 고혈압 전 단계에서 약물을 드시는 것을 저는 권유하는 편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궁금증 보겠습니다. 고혈압 약을 아침보다 밤에 먹는 게 좋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이승원 선생님만 5를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전에 또는 저녁 시간에 혈압약을 먹게 되면 이 자고 있는 동안에 아주 혈압이 충분히 잘 떨어지고 이렇게 네. 잘 떨어진 혈압이 그 다음날 또 깨어있는 동안에 예, 혈압을 더 잘 조절되게끔 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요새는 이제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저는 X를 든 이유가 가끔은 그 약 먹는 것도 까먹기 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아침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이 만약에 나한테 뭐 밤에 일을 하는 일이 많다든가 그러면 아침에 뭐 2차적으로 그렇게 드시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그래서 두 분은 좀 다르게 저는 뭐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궁금증 보겠습니다. 수술 받으면 약 안 먹어도 된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도 이승원 선생님만 5를 들었는데요. 네. 예. 왜 그럴까요?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에피네프린을 많이 분비하는 종양이 생긴 환자들이 있어요. 그런 환자들에서는요, 그 종양을 제거를 해주면은요, 고혈압이 완치가 됩니다. 뭐, 동맥경화증이나 아니면 종양이 있는 경우에도 수술로 제거하면 혈압이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흔하지는 않고요. 네. 약을 먹어서 조절하는 고혈압을 가진 환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대부분입니다. 네. 이승원 선생님이랑 같은 의견이기는 한데 제가 이제 해석을 다르게 한 건데요. 사실 수술 받으면 이런 경우에 수술 받으면 정말 고혈압 약을 안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네. 그런 경우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고혈압의 경우에는 수술로 치료하는 방법이 없어서 저는 X를 들었습니다. 네.